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주로 C포스트에 설치하는 분리가능한 방식의 배터리팩 제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C포스트에 달 배터리팩입니다. 열어볼게요. 이건 뭐 지금 휴즈인 것 같고, 이거는 이것도 퓨즈? 퓨즈가 두 개네요. 여기까지 10년 된 것 같습니다. 나온 지는 이 케이스도. 옛날 32V 달렸었는데 케이스를 열면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댑터가 있고요. 네, 이것도 브라켓입니다. 이것도 브라켓이고요. 배터리 세홀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흥미등이고 대강 배터리를 부어봤는데요. 4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이상은 홀더를 사용하면 30개로 줄어듭니다. 안 나옵니다. 배터리 파워 커넥터를 교환합니다. 기존 총알 단자를 자릅니다. XT60H 피메어 단자를 배터리 방전 단자로 사용합니다. 작업 전에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밀어 올립니다. 히팅해 주시면 완벽하게 선 보호가 가능합니다. 네, 됐습니다. 컨티뉴티 타스 기능을 사용해서 전극을 찾습니다. 노. 오케이, 기어리스. 포지티브. 페인트 펜을 사용해서 극성 표시를 합니다. 14AWG 실리콘 전선을 사용해서 납땜합니다. 충전 커넥터 납땜을 시작합니다. 20AWG 사용을 권장합니다. 중심부 전극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바깥쪽이 네거티브입니다. 오케이, 다. 충전기 네거티브와 후미 등 네거티브를 직접 납땜합니다. 전선에 미리 납을 스며들게 하고 바로 붙입니다. 충전 포지티브. 스위치 포지티브를 NC 위치에 연결합니다. 후미 등 포지티브 전선. 배터리 인디게이터 포지티브 전선. CO 위치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켜면 후미 등과 배터리 인디게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배터리 셀 홀더 조합. 사각형 블럭으로 조립을 합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364.0=36.4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40개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육각형 배터리 홀더입니다. 가장 많이 배터리가 설치 가능하지만 니켈 시트 용접과 배치 난이도가 높습니다. 배터리 분류를 시작합니다. 전압 테스트 도중에 평균보다 전압이 높거나 낮다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보관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로 사용하시면 배터리 고장 시 스페어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배터리 사이클 수명이 비슷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포지티브 전극에는 절열링을 붙여주세요. 내열 온도가 높아서 과전류 보호가 가능합니다. 손에 땀이 많다면 반드시 깨끗한 새 장갑을 착용합니다.
염분으로 인해서 니켈 시트와 배터리 전극의 부식이 발생합니다. 3패러럴 10시리얼 배터리 팩 스폰 용접을 시작합니다. 니켈 시트를 스폰 용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0.15T 니켈 시트를 잘라두세요. 사이드 A 스폿 용접을 먼저 시작합니다. 허용 전류가 부족한 부분은 니켈 시트 틀 3장 용접을 합니다. 사이드 B 위치는 쇼트 서킷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을 테이프로 절연해서 스폿 용접을 합니다. 저 귀찮아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완성입니다. 캡톤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스크래치는 니켈 시트 브릿지 위치에 만들어주세요. 배터리팩 파워 케이블에도 미리 납을 녹여서 스며들게 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납작하게 브릿지에 붙입니다. 배터리 전극판 위는 가열하지 않습니다. 과열 배터리 손상 리스크 때문입니다.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전선에 미리 납을 녹여서 스며들게 해주세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P-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납땜은 주변을 절연하고 작업하세요. 미리 납을 코팅한 니켈 시트 브릿지에만 전선을 붙입니다. BMS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밸런스 케이블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신 후 코팅한 위치에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터기로 밸런스 케이블이 순서대로 연결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3.0.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전압 오차도 거의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개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3번짜리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아, 뜨거워.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VA 시트를 한 장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절연지를 붙입니다. BMS 부착 시의 양면 테이프는 전자회로는 피해서 붙여주세요. 충전 방전 케이블에 XT60H 커넥터를 납땜합니다. 미리 끼워둔 열 수축 튜브를 수축해주세요. BMS 밸런스 커넥터는 가장 마지막에 끼워주세요. 테스터기로 전압이 측정되면 완성입니다. 밸런스 케이블이 외부 충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둘레 측정 후 30% 정도 큰 PVC 열 수축 튜브를 준비합니다. 뭐 켜야 되나? 아, 이거 켜야지.
스위치를 켜면 배터리 인디게이터와 후미 등이 작동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EVA 시트를 채워주세요. 직경 44mm까지 10포스트, 프레임, 핸들 포스트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